안녕하세요. 프랜차이즈 전문 세무사 김종석 세무사입니다. 이번 시간엔 프랜차이즈 본사 경영성과급 및 스톡옵션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경영성과급이란 근로의 대가인 급여 등과 상관없이 회사의 경영실적 상승에 따라 법적 지급 없이 지급하는 인센티브나 상여금을 의미하며 근로소득에 해당됩니다. 경영성과급 지급 시 주의사항은 경영성과급이 이익분배적인 성격을 갖고 있다고 하면은 이는 잉여금의 분배인 배당과 유사한 개념이므로 세법상 비용 처리가 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경영성과급이 잉여금의 분배가 아닌 개인의 인사평가에 따른 성과급이라 할 경우에는 세법상 비용 처리가 가능합니다. 경영성과급은 앞서 말씀드린 것과 같이 근로소득이므로 지방소득세를 포함해서 6.6에서 46.2%의 세율을 적용받습니다. 따라서 경영성과급을 절세하기 위해선 경영성과급의 일부를 퇴직소득으로 전환을 해야 합니다. 퇴직소득이 근로소득보다 유리한 이유는 퇴직소득은 다른 소득과 합산하지 아니하며 계산 방식의 차이로 인해 근로소득보다 낮은 세금을 부담합니다. 또한 건강보험료와 같은 사회보험료도 절감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경영성과급이 퇴직소득으로 구분되기 위한 조건은 다음과 같습니다. 우선 회사가 퇴직연금 규약에 경영성과급의 퇴직연금 적립 비율을 반드시 명시해야 하고 퇴직급여 제도 가입 대상 근로자 전원을 적립 대상으로 설정을 해야 합니다. 그리고 회사가 경영성과급을 퇴직소득으로 전환하기 전에 이미 확정계약형 퇴직연금인 DC형 퇴직연금에 가입이 되어 있어야 합니다. 위세 가지 요건을 모두 만족했었을 때 경영성과급의 일부를 퇴직소득으로 전환할 수가 있습니다. 다음으로 경영성과급으로 스톡옵션을 지급했을 경우의 소득 구분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근로기간 중 스톡옵션의 행사로 인한 이익은 근로의 제공과 관련된 것으로 보아 근로소득에 해당됩니다. 만약 근로소득으로 과세되는 걸 피하기 위해서 근로 중인 회사와 특수관계가 있는 제3의 법인으로부터 부여받은 스톡옵션은 비록 고용관계가 없다 할지언정 근로소득에 해당됩니다. 그러나 퇴직 전에 부여받은 스톡옵션을 퇴직 후에 행사하거나 특수관계가 없는 법인으로부터 고용관계 없이 부여받은 스톡옵션을 행사하는 경우에는 일시적으로 발생하는 소득에 해당되므로 기타 소득으로 처리합니다. 이번 시간은 프랜차이즈 본사의 경영성과급과 스톡옵션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감사합니다.